병자년 새해엔 옹진군 섬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백년공항 건설 사업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서해 남북 평화고속도로 1단계 구간을 비롯한 연도교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유인도 23개를 비롯해 백렬 3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영흥도를 제외하고는 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사업이 다각도로 전개됩니다. 먼저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백령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방부와 월경 대책 등의 협의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1,208억 원이 소요되는 백령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다만 옹진군은 세계적인 지질공원이나 중국 관광객 유입 등을 검토해 공항 규모를 100인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연도교 건설도 본격화합니다.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는 올해 국비 32억 원을 확보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284억 원을 투입해 왕복 2차로에 연육교를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옹진군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도 장본관 연도교 건설도 연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금년도 4월달이면 저희 군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과 신도 간의 연육교 놓는 부분들이 그 예비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나와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대 수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뉴딜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백령면에 심청이 마을, 또 그리고 연평에는 평화 마을에서 총 한 17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 서해 5도 주민들 또 백령 연평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한편 옹진군은 경자년 신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복 동행에 나섭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8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연평면과 덕정면 그리고 자월면과 영흥면, 백령대청면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행복 동행에선 각 지역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2030 옹진군 미래비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영구입니다.